1번에서 5번 제72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3권 46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30개 가운데 10번째 불착금은 전부에게 해당이 되죠.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음,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 착창 무과 우여 사전 무과 우라 시장 박문발 하니 유종 다문제 니라나 무호 인심보다 더 아픈 상처가 없고 그렇죠? 우리는 뭐 몸이 좀 다치거나 하다 못해 뭐 손톱 그때 가시가 하나 일어나도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그런 거 아픈 줄 알고 뭐 어디 아프면 약 금방 바를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는 건잘모른단 말이죠. 마음이 다치면 마음에도 약을 발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왜에 자기가 사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고 사업이 원만하게 성취가 안 되고 이런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단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흔히들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 그죠? 팔자 탓하고요, 뭐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우리 인생을, 어, 실패를 만든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어리석음보다 더독한 화살이 없고, 그 화살에 맞으면은요, 어떤 장사도 그 화살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아내야 되느냐. 바로, 전 진리에 의한 공한 이치를 많이 들음으로써, 또한, 그 공안 의치를 터득함으로 인해서 없앨 수 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번뇌나 걱정심 담는지,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인 어떤 뭐 기도 뭐 빈다라고 하나요? 또뭐 독경 사경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힘이 든 거요. 뭐, 일례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으면, 그걸 치유하는, 음, 방법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원인이 돼서 생겼느냐. 근데, 감기 걸려서 있는데, 뭐 무조건 빈다고 감기가 나는 것도 아니 뭐, 심지어 어떤 분은요, <laughs> 암에 걸렸는데, 침매장 구대달라니 백만독 하면 치유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와, 365독씩 해야 된다라고 하대요. 365독을 하는데, 보니까 새벽 3시 일어나서부터 밤 12시까지 해요. 꼬박해요, 꼬박. 아.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지난달에. 물론 1년 전부터 안 했고요. 저한테 오면서부터. 음, 안에서 돌아가셨을까나? <laughs> 근데 신랑 음,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함으로 인해서 더 병이 악화되고 더 빨리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자, 바로 우리는 오온이 공안 이치를 통해서 그런 어리석음과 근심의 모든 독이나 화살을 제거해야 된다. 자, 3위식계 가운데 열 번째 불착금은 금은 전부 의렇 불착금은 전 보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금은 보화 등을 가지지 말아라. 금은 보화 등을 가지지 말아라. 수행자로서요 뭐 사실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 비하면. 그 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죠. 어, 이런 걸가지물로 인해서 어떤 탐욕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음, 가지 말라라고 했어금은보안는요 탐욕심과 축적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수행자는 세속의 욕망을 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삼유리에 보면은요 음, 금은보안는 모두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탐욕심이 일어나면, 당연히, 오니 공안 이치에 도의 도심이 줄어든단 말이죠. 부처님 계실 때는 스님 내가 늘 밥을 얻어 먹었고, 옷과 집은 시주가 이바지 했고, 또 금은 보아는 손에 쥐지도 말라라고 했으니, 그 청정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뭐,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이 왜 존경을 받을까요? 부처님이 태자였으니까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취직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재산이 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다가 우리 불자들한테 대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매를 잘서 줬을까요?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부처님 냉정히 얘기하면 다 버린 사람 아니에요? 태자 자리니까 조금만 있었으면 왕이 됐을 거예요.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나 향락을 즐길 수 있었는데.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다 버리고 비우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왜 버리고 비우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뭘 채워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소원 성취시켜주십시오, 합격시켜주십시오, 우리 신랑 돈 벌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다 버리고 비우라고 할 텐데 왜 해달라고 할까요? 바로 부처님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이죠. 그리고 자기 살이 사육을 챙기기 위해서 불자들한테 뭘 시주하면, 뭘절 짓는데 기둥을 올려놓으면 공덕을 받는다 이런 거 해서 불자들한테 돈안 받아가신 분이에요. 청량하신 분이죠. 돈이 생기면 또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기도 했겠잖아요. 오로지 자기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시했던 건그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진리를 전했던 것일 테고요. 뭐어 이어서 다른 부분도 뭐 그런 영향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존경을 받았는데 청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을 비롯해서 불교 수행자들은요. 첫 번째 생명은요. 진실이고 청정이에요. 진실이고 청정. 그걸 떠나면 존경받을 사유가 하나도 없지요. 자, 바들메다가 금을 보고도 본채만치한 것은 세속의 선비도 한 것이오늘 빈도라 자칭하는 중이 재물을 모아서 무엇하랴? 그렇죠. 모든 걸 비우고 버리는 이런 승려들이 재물을 쌓고 모아서 무엇을 하겠냐? 물론 지금은 밥을 빌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뭐 다수의 우리가 금문을 쓰게도 해 되지만 심하면 반드시 불법을 어기는 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보시를 행해야 한다라고 해 있는데 청정한 수행자가 금문보하로 탐심을 돕고 또. 조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냐는 이야기죠. 옛날에 어떤 형제가 얘기가 제가 어디 불교학 결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화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조그만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형이 그 상자를 흙속에서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는 득지않는 금은 보화가 있었어요. 형은 뭐 자기가 꺼냈으니까 자기 것이라 하고요. 또 동생은 자기가 발견했으니 까뭐 자기 것이다라고 하면서 쟁론을 그치지 않았는데 하루에가다 가도록 다투기 뜬 형제는 순간 음, 그 동안에 우리 우예가 저 보물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보물 상자를 그냥 깊은 물에 던져 버렸죠. 그리고서 형제들 간에 웃음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간혹 보면은요 음, 경제적 여건이 풍부한 가정에서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걸 많이 봤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이 형제간의 우애가 없을 것 같지만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화목한 것을 적지 않게 보기도 한데, 뭐 어떤 사람은요, 뭐 부모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효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음, 부모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 여건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잘했으면 싶고요 부모 또한 자식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재물은 삼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돈을 벌 때는 벌려고 해서 힘들고요 또 벌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거나 지키려고 해서 힘이 들어요. 또 돈이 축이나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줄지 않게 하려고 힘들다라고 해서 삼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 제가 자, 분들도요. 재물욕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의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화물며 청정한 수행에만 전념해야 될 수행자가 과연 이런 탐욕에 빠져서 돌을 밀끌어뜨린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고 했죠. 부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 돌고 돌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어, 우리가 뭐 세상 사는데 뭐 그래도 많이 필요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돈인데요. 한때 우리가 벌어가지고 부유하다라고 해서 그 영화가 언제까지 뭐. 계속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또한 가난하다라고 해서 항상 공공화라는 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요, 뭐 사법 시험도 그렇고 뭐 개천에서 용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있는 집의 아이들이 더 많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 든든하게 커나. 힘든 집에서는 뭐 그런 짓바라지를 못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어,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된 것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예나 지금이나 물론 환경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요. 어, 아무리 재주가 좋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라 해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부기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니까 부귀한 입장에 있으면요 나도 언젠가는 힘들게 될 때가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두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어떤 빈고한 그런 처지에 놓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미래를 네. 속 해서 체념하거나 희망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중차고리요 경이심두라 기우며고 소탕역제하여 걸립역제하여 아위법왕 어법자재라 이세요. 어디서 우리가 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 속에서 달을 건지고. 음. 물속에 있는 달이 진짜 달 아니잖아요. 진짜 달은 하늘에 있는데,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한다 하는 건요?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는 것이고, 또한 거울 속에 비추어진 얼굴을 꺼내는 것이고, 자, 거울 속에 비추어진 얼굴을 우리 꺼내기 힘들잖아요. 음. 또 소를 타고 소를 찾음으로다. 소를 타고 있으면 소를 찾는 것이로다. 하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고,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까. 아위법왕이라 어법자재라. 자신이 법왕이라 법에 있어 자유자재하다. 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여건은 되죠. 근데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은 누가 느끼느냐? 내가 느끼는 거예요. 돈이 느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큰 집을 장만을 했어요. 엄청 고생을 해서. 그런 큰 집이 기쁜 건 아니죠. 바로 큰 집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집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질 수도 있고, 집으로 인해서 기뻐질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기쁠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어요. 결국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픔도 기쁨으로 만들 수 있고 기쁨도 슬픔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할수 있는 거냐. 내 소유권이, 내 권한이, 내가 할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내가 슬픈 인생을 많이 살았다라고 하면 얼굴에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에요. 고통이 많았다라고 하면 고통이 담겨 있을 것이고요. 또 항상 여야하게 행복감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요. 얼굴 속에 늘 여야한 미소가 담겨 있을 것이죠. 또한 이해와 배려와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지녔던 분들은요.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하지만요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시비 분별 원망 증오 뭐 이런 것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 우리가 이제라도요 살아오는 동안 정신 없이 뛰어다녔던 자신의 마음을 불러들여서 잠시라도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마음을 끌어들여서 한번 되살펴보는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요 소유욕, 집착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상대방을 고치려 하기보다는요 자신을 고치는 데더 힘을 쓰고요 상대방이 예, 다가오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삶으로 승화를 시킬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나에게 잘해 주기를 바.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전에 앞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어려워하는 대로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되살펴볼 줄 아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만들기보다는 남편 마음대로 내가 쫓아가는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희망과 꿈을 자식한테 넘기기보다는 자식의 새로운 꿈과 희망에 엄마로서 부모로서 뭔가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좀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여건을 전부 자기 위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주변이나 상대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또 그런 곳에서 만족을 느끼는 이러한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지 외구여, 희망, 회복이라, 무유시착이더라. 오직 밖을 향해 구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은 처신이라고 할 수는 없느니라. 아, 여러분들, 복이 어떤 걸까요? 복. 무엇이 복일까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한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런 걸까요? 복이 뭘까시,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로 되는 걸 복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럼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 내 네, 마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밖을 향해서 복을 구한다라고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거에 한해서만 내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 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우리가 인생을 80으로 놓고 봤을 때, 8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80년 가운데 8시간 10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8시간 10분이 쭉 8시간 10분 동안 행복만 생겼다가 그다음에 8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80년 동안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토탈해 보니까 8시간 10분인데 아 아들이 뭐 합격했다 남편이 사랑한다 이런 과연 몇 초에 해당이 되겠냐는 얘기 이런 것들이 80년 인생 동안 중간중간 오니까 우리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며칠간 행복하고. 또그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또 어, 얼마 동안 행복하고 결국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지들목이 되어서 결국 인생을 살게 하는데 냉정히 보면 80년 인생 가운데 전부 뭐 79년, 364일, 14시간은 뭐예요? 고통 속에 살고 그 8시간 10분 좋은 얘기, 좋은 꿈, 좋은 희망을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행복을 느끼는 건 마음에서 느끼는데, 마음에서. 밖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신랑이, 500만원 벌어다 줬으면, 하는데, 300만원을 가져왔으면, 300만 원 벌어준 데 대한 행복은 어디로 달아나고 어떻게 돼 500만 원의 원칙을 세우는 역량을 미치지 못했다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팔자가 왜 이런지 하면서 고통 속에 산대는 이야기 그러나 내가 이런 여건에서 살수 있다는 자체 행복을 느낀다라고 내 마음에서 느낀다라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언가람자 범음 차은 청정처야 야경제 삼독 상정육근이요 신심 타면 내외 청정이라 시득수 가람이 아니라 했어자 언가람자 범음이요 했는데 자 가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범어다라고 했어요. 가람이다라고 하면 범어인데 가람을 달리 모라라고 하면 승가람마라고 했어요. 승가람마. 승가람마는 뭐냐? 바로 어, 여러분들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람을 사찰도 가람이라라고 하잖아요. 가람 가람이 결국은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이다. 그래서 사찰에 가서도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면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된다. 쉬게 한다 해서 우리가 가람이라라고 표현하는데 불리는 승가람만 돼요. 이 가람의 근본 뜻, 승가람만의 근본 뜻은 가람이라라고 하는데 가람의 근본 뜻은 뭐냐면 청정처 청정처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이 바로 뭐예요? 청정이잖아요. 바로 이 본성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 가람이라라고 표현하다 본성처. 바로 어, 본래성불 또는 안심인명 본래면목. 뭐 우리는 또 부모미생전 본성. 불성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람이라 청정처이요. 만약에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을 맑히어서 눈이 고요 몸을 맑히어서 몸과 마음이 다면하고 내외가 청정하면 이것이 바로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니라. 뭐 흔히들 뭐 우리 가람하면 사찰인 줄 알지만 냉정히 보면 가람은 뭐예요? 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결국 가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와 걱정건신 번뇌를 말끔히 없애고 눈기 고요 몸 뜻이 바로 색성량 미촉법을 상해서 일어나는 망상이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바로 가람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뭐 어떻게 돼요? 항상 육군을 말기어서 바로 마음의 가람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여러분들 50페이지요 음, 보살 십중대계 10가지 보살이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무거운 커다란 제율이다라고 했는데 음, 두 가지가 있죠 현교가 있고 밀교가 있어요 현교 밀교 현교는 뭐고 밀교는 뭘까요 여러분들 음. 현교는 드러나는 가르침을 위주로 하는데 밀교는 뭐예요? 비밀스러운 가르침에 해당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경 밀경 이러지 않아요. 밀경 또 현경 또 밀교 현교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국가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휘파의 국제 경기다 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남지요 근데 그냥 친선 경기인데 그냥 음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기가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달리 우리는 밀교다 인정을 받는 걸 현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법문을 한 것을 우리는 드러날 현자 나타날 현자 가르칠 교도에서 드러난 가르침이다. 공식 석상의 상극이 됩니다. 현교. 비공식 석상에서 가르침을 줬다면 밀교예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법문을 들을 때 현교인데 아 부처님께 개인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는데 부처님께 합장. 부처님 제가 요즘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음, 어떤 방법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아, 그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밀교에 해당돼요. 그것을 갖다 우리 밀경이라고 해요. 밀경.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비공식적으로 한 말씀을 밀경, 공식적으로 한 말씀을 현경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계율에도 현교십중대계가 있고 밀교십중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교십중대계는요 근본사계는 똑같아요 여러분 살생하지마라 도둑질하지마라 사음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술을 먹지마라 또는 술을 빚지마라 요 다섯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 다섯가지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마라 사부대중은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또 여덟 번째는 간탐하지 말아라. 또한 아홉 번째는 화내지 말아라. 열 번째는 산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게 현교십중 되게 뭐 화내지 말아라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이 바람이 났는데 나는 보살이니까 하고 화안 내는 게 그게 화안 내는 게 아니어요. 화낼 일은 화를 내야지요. 화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타당하지 않은 화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뭐 중생을 이끌고 바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화로써만 안 되고 또 정도가 대화를 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어요. 음. 또한 이제 우리가 밀교십 중대계가 있는데요. 밀교십 중대계는 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대일경에 나와 있는 게 있고 대승제가 십승 g 있는 게 있는데 음, 대일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y 법을 버리지 말아라. 보리심을 버리지 말아라. 일체법에 간탐심을 내지 말아라.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삼승교법을 회방하지 마라. 삼승이다 하는 것은 불승이지요. 성문승 1승 성문영각승 이승, 성문영각보살승이 3승이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죠. 전부 불승으로 돌아가죠. 이런 교법을 회방하지 말아라. 일체법에 아끼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일곱 번째로 인과를 발모하는 사견을 갖지 말아라. 부처님 가르침은 인과법인데 인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요 그건 틀렸다 아니다 그런 이치를 서라는 것을 같이 말하라는 얘기 못하게 하는 거를 또한 큰 보리심을 발해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보리심을 내도록 해라 또한 아홉 번째로 근거에 따라 설법을 해라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자기네 사찰에 뭐 불사나 어떤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불사해라 공덕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 이런 말씀 해라라고 했다 하지만 부처님 제사에서부터요 아, 부처님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사적인 개인이나 뭐 이런 이득을 얻고자 하는 피부들이 많았죠. 바구광면의 피부들도. 어, 나는 신통력을 얻었다. 여러분들한테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 부처님께서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 듣지 말으라 해서 스님 말들은 일체 듣지 말으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죠. 법문도요,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지 없는지, 과연 그 스님의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확인해서 맞다라고 하면 그때 그걸 믿어야 되고 또 법문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 있는 그대로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근거에 따라서 법문을 해야 된다. 근거가 없는 법문은 법문이 아니라 결국은 보여.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된 장사다 하지다음열 번째로 항상 보시를 행해라. 그럼 이제 대승제가십선계가 근본 사계는 똑같아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발린 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악한 말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대승제가 십선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십악업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어, 짓는 악업, 살생, 주도사 입으로 짓는 거, 망어 기어 양설하고. 뜻으로 짓는 거, 탐진치. 이거 정반대가 십선계죠. 그래서 악한 말 하지 말고. 여덟 번째로 탐의 심내지 말고. 아홉 번째로 성내지 말고. 열 번째로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라.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떤 이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은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맞서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그 고통이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여함을 지님은 물론요 오늘의 고통은 반드시 밝은 내일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여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시고요. 합장들 신지 여기에 요해능행 이라 건보도에 종시 타리 아니 일어나 무호이 진리의 믿음과 계율이 서로 합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능히 실천하게 되면 교만한 사내가 성냄을 건너게 되니까 이로써 번뇌 깊은 연못을 벗어나게 되리라 진리를 믿는 것과 계율이 지혜로운 마음과 합쳐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탐진처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마음으로 여행 만드시고요 불교학교로 한 1권에서 5권 오늘 제 3권 72회차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